윤관석, 이성만 의원은 언제 복당하나요? 조금 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자진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이자 국민 기만 정치쇼가 아닙니까? 이성만 의원은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며 검찰의 정치 공세를 주장했습니다. 윤관석 의원은 사법적 과정 성실히 임해서 문제를 밝히겠다며 본인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아니 문제 될 일이 하나도 없는데 왜 탈당을 합니까? 이정근 녹취록에 드러난 유 의원 등의 목소리는 헛개비라도 된단 말입니까? 진즉 윤리심판원을 가동해서 해당 당사자에 대한 강력 징계 절차에 나섰어야 함에도 차일 피일 미루며 이재명 지도부가 시간을 끌어온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것 같네요. 돈봉투 전달 의혹의 핵심 윤관석 의원이 입을 열면 민주당 전체가 초초될 수 있으니 자진 탈당으로 매듭 짓고 이들에 대한 기호의 당이 적극 나선 것 아닙니까? 자진 탈당하더라도 언제든 시간이 지나면 개선 장군처럼 돌아올 수 있음을 이미 민영배 의원이 보여주었으니 탈당이 이들에게 무거운 형벌처럼 느껴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돈봉투 사건 의원 169명 전수조사해야 한다며 소신을 피력했던 이소영 의원의 목소리는 민주당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설마 송영길 전 대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자진, 탈당 꼬리 자르기로 이 모든 의혹 덮어버릴 요령은 아니겠지요. 돈봉투 전달은 녹취록은 있지만 아직까지 받았다는 의원 단 한 명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 어떻게 민주당이 매듭지을지 오늘 민주당 위총이 궁금해지네요.